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1엔화 0파운드화 제쳤다. 중 위안화 해외 사용 급증이라는 기사입니다. 중인민대 보고서 위안화 점수 전년 대비 22.9% 상승. 중국 위안화 해외 사용 급증에 파운드와 엔화를 제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작년 위안화 평균 국제화 점수가 전년 대비 22.9% 상승한 6.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민대는 지난 2012년부터 무역 결제와 금융 거래, 타국과 공식 외환 보유고 사용 등을 토대로 위안화 등 국제화 지수를 집계해 왔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외 사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4.34점과 3.76점을 기록하는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는 51.52, 유로화는 25.03으로 위안화를 크게 앞섰다. 미국과 이제 유로화는 아직은 중국이 넘보지 못하는군요. 달러 패권의 균열을 노리는 중국은 오래전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매달려왔다. 보고서는 위안화 국제화 지수 급등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추적 역할과 지속적인 고품질 경제의 발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와 무역이 억제됐음에도 위안화 국제화는 파운드화와 엔화 등 다른 기축 통화들과 비교해 탄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위안화 국제화가 침체하는 중국 경제와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위안화 자산 수익률,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약세 등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이나 영국 경제는 꺼지는 경제예요. 그러나 중국 경제는 팽창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확장세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달러화가 중국 위안화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급성장에는 많은 에너지가 지금 성장세로 지금 받고 있고 다른 건 추락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는 잠들거나 멈추지 않는 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하고 야당은 너무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서 나라를 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29일자 기사 1엔화 0파운드화를 제쳤다. 중위안화 해외 사용 급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